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입니다. 예, 또 철광석을 캐러 한번 다녀봅시다. 약간, 여기도 날이 좀 황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마일리지 받고. 아, 새로 생긴 거구나. 풍선 헌터. 그다음에 레시피가 생겼고. 이거 뭐지? 점토 장난감?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먼저 한번 만들어봐야 보죠. 점토 장난감 만들어봅시다. 부른다, 뭐가. 왜? 박사. 그래. 철광석 좀 줘. 그래. 좋다. 몇개 주나? 고마워. 마침 필요했는데. 제가 솜브레로 쓰고 있어서 제가 지금 놀랐나 봐요. 그죠? 점토 장난감 만들어 볼까요? 뮤직 미니 테이블. 와, 제작 가능한 거 되게 많다. 왕왕 좋다. 일단 이거 점토 장난감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점토 장난감은 요 해변에다가 비치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것도 제작해 보자. 이제 요거는 집안에 놔야지.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나? 거울 만들 수 있나? 거울 만들 목표 뭐 필요 목재가 필요하네. 일단 여기다가 점토 장난감을 배치를 해봅시다. 짜잔! 괜히 이동만 방해하나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제 방이 너무 좀 휑한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목재 테이블 넣으면 조금 휑한 게 덜해지지 않을까? 가운데다 넣으면 되겠다. 저 갑오징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갑오징어가 아니라 흰무늬 오징어인 것 같다, 그죠? 이제 남해안 갑오징어 시즌인데 의자도 하나 해야 되겠네. 의자도 만들어야 되겠네. 아, 발이 발 접질러서 나가지도 못하고 방금 그냥 간신히 나가서 옆집에 갔는데 강아지들이 꽤 많이 큰 거예요. 눈도 못 뜨. 한달 전에 났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눈도 못 떴는데 아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그거 다 동영상 찍어놨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나중에 꼭 봐주세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섯 마리인데 두 마리 주신다고 아주머니가. 그래서 지금 엄청 신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지금 빨리 철광석을 해서 가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이제 이게 하루에 리필되는 그게 숫자가 있나 봐요. 리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리젠이라고 그러나? 예. 아, 여기는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도롬. 여기 어떻게 돌도 없어. 산호나 죽자. 죽고. 여러분, 이 게임은 목표가 없는 게임이에요. 아니, 목표가 없다기보다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삶하고 똑같죠? 여러분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근데 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돈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이제는. 저는 조용한 데서 글 쓰며 사는 게 항상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소원은 잃었죠.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용한 시골에서 글 쓰고, 이렇게. 시골에서 모동숲을 하는, 이 현실판 모동숲
숲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또 게임으로 모동숲을 하고. 아, 그 다리 접질러가지고 지금 현실판 모동숲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겨울을 봄이 되길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곤충 채집 저기 세트도 다 꺼내놓고 지금. 근데 오늘 나가보니까 여기는 벌써 나비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여기 어떻게 돌멩이가 없어? 와, 저기 큰 물고기 하나 있네요. 잡아봅시다. 지금 철광석은 리필이 내일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는 미루고, 열심히 낚시하면서. 아, 근데 아이비스가 집에서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돌돔이다! 와. 다른 거랑 바꿔야지. 물랑 바꿀까? 미안해, 나비야. 가서 팔거 팔고. 여러분, 돌돔이 5,000벨이나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돌돔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여러분, 약간 여기 지금 이 모동숲도 황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뿌연데, 좀? 여기 오늘 보니까 진짜 좀 황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라남도인데. 여러분 동네는 황사가 있습니까? 자, 팝시다. 팔고 싶어. 많은데. 돌돔도 팔아보자, 한번. 비싸다고 그러니까. 가자미, 전갱이, 뮤렉스 조개, 가자미, 돌돔, 콩벌레, 사과, 산호, 왕얼룩나비, 잡초, 철광석은 안 되고, 돌도 안 되고, 자패, 방석구둥, 머그컵은 안 돼요. 팔면 안 되지. 이렇게 팔겠습니다. 얼마 나오나? 야, 9,230벨. 야, 엄청나다. 여기 마을 사람들이 버리는 리사이클 뭐 나온다는데? 짠, 여기 겟. 마일리지도 꽤 모였네. 뭘 하려고 그랬지 내가? 얼굴로 또 돈이 되는 거니까 또 지갑에 넣기. 그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로 뭔가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1980 마이 디자인. 이거는 아, 헤어스타일 이거 좋다. 가만있어봐. 알로하 셔츠 무지하게 마음에 드는데? 이건 샀었고. 안대, 양말, 슬리퍼, 주머니 가방. 이것도 예쁘다. 부산. 근데 누크 잉크가 마룻바닥도 이렇게 생겼네. 누크 잉크가 조금 이 착취를 생각나게 해서 이거 별로 이 메이커는 입고 싶지가 않은데 이것도 누크 잉크가 달려있어서 영 아니야. 그쵸?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쇼핑 이것도 똑같겠죠? 오늘 5개밖에 못 쓴다. 하루에 5개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 자, 갑시다. 자, 이제 뭘 하냐. 철광석 마일리지나 좀 하고 여러 가지 해봅시다. 아, 일단 아이리스 만나러 가자. 아이리스 뭐 하나? 왜 아이리스 안 보이냐? 아픈가? 이웃을 잘 챙겨야죠. 아이고,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나올 대답할까 지금. 아이리스 집에 있네요. 어디 아파? 아픈 거 아니야? 아이리스? 괜찮아? 이야기하러 왔어. 잘했어요.
뭐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네 이제. 여보, 이 구루터기에 걸터앉을 수 있나? 와, 이런 귀엽죠? 3시 39분이나 벌써? 시간이 참 빨라요. 뭐하냐? 여러분 솔직히 요 이웃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품고 살아야지 뭐. 그죠? 핀잎 뺐어 나와 끊어. 아 짜잔 옐로우 퍼치 이거 두 마리 잡으면 못 주는데. 어 됐다 잡았다. 옐로우 퍼치 잡으니까 못 줬다. 짜잔. 와 600 줬어. 노골마일. 헤어스타일 바꿔볼까요 여러분? 헤어스타일 바꿔볼까? 그거 사서? 세트 사서? 지금 헤어스타일이 어떠냐면 솜브레로 벗자. 짠. 요거 너무 그쵸? 스타일이 조금 아이고 머리가 그냥 무졌으니까 떡 졌네. 자 가서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좀 구입해서 내 마음대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너무 이게 물론 제 현실의 머리 스타일은 전 빠박입니다. 왜 빠박으로 했냐고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서 깎고 그래요. 바리깡으로. 그래서 노골 마일 교환 2400 받았으니까 어떤 스타일 할까? 발랄하게 쿨하게 화려하게 발랄하게 좀 비싸긴 한데 교환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꿔보자. 짜잔. 어떻게 하면 바뀌나 근데. 어, 거울이나 화장대가 있어야 되네. 야, 그러면 거울을 만듭시다, 우리. 재밌다. 거울은 어디서 바꿀 수 있냐? 어떻게 만들 수가 있지? 어, 거울, 목재가 3개가 더 있어야 되네. 그죠? 와, 여기 막 황사 장난 아니야, 진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보이네. 이렇게 하면 보이네. 뭐, 황사, 그지? 황사. 이미 캔 건가 봐. 목재도요, 단단한 목재가 있고, 부드러운 목재가 있고, 색깔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지금 아이리스는 집을 지었는데 얘 박사는 저거네. 아직도 저거 집이 그냥 그거네요. 철광석! 철광석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때리면 나오나? 철광석? 뚜뚜뚜. 아, 부서졌다. 토끼. 흐흐흐흐. 혹시 강력한 걸로 하면은 깨면 좀 나오려나? 안 나오죠?
일단 만들고 이제 목재가 된 것 같으니까 만들고 거울 만들고 설치하고 머리 헤어스타일 변경시키고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놔야지. 이건 뭐야? 나무 블록 장난감? 팔레트야. 새집. 새집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목재가 있어야 되네. 새집 만들면 새가 올까요? 부스러운 목재 이런 걸로 괜히 쓸 필요가 없지. 부스러운 목재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우리 빨래대야는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서 근처에서 하는 걸로. 아, 동선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또 여기다가. 물 근처에서 빨래 해야죠. 그죠? 네, 전신 거울 여기다 집안에다 설치하고. 와, 이거 내일이면 피겠다. 그죠? 그럼 헤어스타일 바꾸고 어디다 둘까? 거울은 여기다가 둘까? 여기다 두자. 와, 딱 좋다. 그리고 저 머그컵 여기다 놔야지. 짠! 아하하하. 라떼다, 라떼. 내 이미지 변신할래. 우와, 바꿀 수, 다 바꿀 수 있네. 피부색까지 바꿀 수 있네. 눈동자도 바꿀 수 있네. 코. 페이스 페인팅 필요 없고. 야, 성전환도 할 수 있어. 좋다. 어, 머리. 어, 바꿨네. 8개 더 생겼네. 와. 오. 펑키한데? 어, 이거 투블럭이다. 어때? 깔끔한 투블럭 어때요? 그러면 약간, 와. 2대8 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 선원 같다, 선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할까? 와, 금발 소년으로. 야, 이거 좋죠? 짠. 여기서 아랍 노래 나오네? 민요, 아랍 민요. 와, 완전히 이미지 바뀌었다, 그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잠깐만, 지금 가서 지금 돌도 못 캐고. 아, 여행 갔다 올까 한번? 거기 2000마일즈 그 받았으니까. 어, 그건 좀 이따 한번 가보죠, 우리. 와, 장대로 저쪽 탐험 좀 해보자. 아, 일단 가서 이런 것도 좀 잡고. 커버인가? 옐로우 퍼치인가? 짜잔! 아, 크니베스. 오랑나비야.
맛있다. 이런 거 정도야 껌이죠 뭐. 다음에 조개 줍고 물고기 없나. 와 너무 조개 많이 떨어져 있다. 조개 10개 주우면 뭐 주는데. 와 여기 이렇게 뭐가 있네. 와 개밥이다. 오 파다친다. 바위가 있고. 아 이거 친형 뭐 나오나? 한번 해보자. 철광석 나오려나?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래도 실험정신이 중요하죠 그죠? 어딨냐? 바지락 나와. 여기 있었나? 자 오케이. 이런 데다가 좀 약간 이렇게 DIY 세트를 섬마다 하나씩 배치해놔야 되겠어요. 그쵸? 갈 수 있는 데마다. 와 헤어스타일 바꾸는 게 되는구나. 2대8 가르마. 가르마 스타일로. 와, 저 멀리 있다. 아차차차. 그래, 물고기가. 오, 온다. 이렇게 깊게 물었을 때 여러분, 당겨야 됩니다. 우와, 새로운 물고기다. 오, 클리오네다. 이거 집에 장식해놔야지. 바다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클리오네라는 생물이에요, 여러분. 완종류라고 그러나? 오, 이건 크다. 넙치 같다, 넙치. 아, 오징어다, 오징어. 이야, 맛있겠다. 흰무늬 오징어네요, 그죠? 오징어는 일본어로 이까라고 그러죠, 이까. 흔들어보자. 레시피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파리만 떨어지다. 아, 이 조개 아까 전에 내가 버리고 왔던 건데 그대로 있네요. 아무도 안 주워가. 와. 낚시하고. 가만있어봐. 내가 아까 전에 너굴 마일리지. 여러분 새소리 들리시나요? 이 새소리는요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예요. 게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뭐지? 곤줄박이인가 보다. 요거만 닦고. 와 전갱이다. 네, 헤어스타일 바꿨으니까 자 이제 좀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너가서 근처에 가서. 아 철광석이 리필이 안 돼서 내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채집활동 이런 걸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